유치원 하원 후 아이들과 인사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훈이. 집에 왔다고 인사를 하지만 아무 인기척도 없고 집 어디를 찾아봐도 엄마의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엄마를 찾으러 2층까지 가보는데 막 널어놓은 듯한 빨래만 보이고 어디에도 없는 엄마. 뻐꾸기 시계에 똑딱거리는 소리가 기분 나쁘게 크게 들립니다. 아무도 없는 적막한 거실에 혼자 앉아있는 훈이. 괜히 오싹한 느낌이 들면서 무서워지는데요. 물 떨어지는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고양이는 훈이를 노려보며 소름 끼치게 웃고 있고 불행의 상징인 까마귀 떼마저 훈이네 집 앞을 점령했습니다. 5살인 훈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공포스러운 상황이었던 건지 훈이는 결국 울면서 집을 나와 아이들에게 뛰어가고 엄마가 올 때까지만 집에 함께 있어달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함께 와서 훈이 엄마를 찾아보지만 아무 곳에도 없고 결국 아줌마가 올 때까지 훈이네 집에서 머무르기로 하는데 짱구와 훈이는 액션 가면 놀이를 하고 그 와중에 공부를 하는 철수. 유리와 맹구도 각자 할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줌마는 오지 않고 시간 보내기에 지루해진 아이들은 집에 가겠다고 하는데 맹구가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자고 합니다. 하지만 TV에선 공포 영화가 흘러나오고 무서운 장면이 나오자 패닉에 빠진 아이들. 채널을 돌려보지만 또다시 다른 무서운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이 집의 2층에선 유령이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리곤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그 순간 훈이네 집 2층에서도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고 공포에 질린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2층 계단을 주시하는데 그때 갑자기 계단 끝에서 나오는 이상한 형태의 물체. 아이들은 깜짝 놀라서 도망치며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사실 유령의 정체는 2층에서 낮잠 자던 훈이 엄마였고 훈이가 처음 왔을 땐 화장실에서 음악을 듣고 있었고 훈이가 집 밖으로 나간 사이 2층에서 잠들어서 아이들은 몰랐던 거죠. 어릴 땐 집에 혼자 있으면 왠지 모르게 무서웠던 기억이 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